아침부터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냥 별거 아니야. 엄마,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아무데나. 그냥 집에 있을까?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저희 아빠가 삐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요즘 폰만 보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 오빠, 나 폰 좀 써도 돼? 응? 원희, 너 시간 다 썼어? 응. 응? 뭐 했는데? 응? 별거 안 했어.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폰이 잠겼어. 뭐 보고 있었는데? 같이 보자. 아, 그래서 이거 버섯돌이? 어? 원희, 너? 아! 아빠! 원희, 너 시간 다 썼잖아. 근데 이제 오빠 폰으로 보는 거야? 보던 거만 다 보고 끄려고 했어! 맞아, 내가 보자고 했어. 원희 폰으로 같이 보다가 원희 폰 꺼져서 내 걸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만 보고 끌 거야. 그치, 원희야? 응! 버섯돌이, 너 자꾸 원희 실드 쳐주지 마! 진짜야! 맞아, 맞아. 이것만 보고 꺼야 된다, 어? 야! 이번엔 줘요, 보자, 줘요. 부동 안 자꾸 날 닮아서 정이로워져, 버섯돌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폰에는 아직 키즈락이 걸려있나요? 저는 걸려있지 않은데 원희는 걸려있어요. 아무래도 원희가 폰 사용량이 많은가 봐요. 원희도 폰 사용량을 조금 줄여야 할 텐데 말이죠. 에휴. 저 안 맞는데. 아, 좀 쉬어야겠다. 아, 버섯돌이! 아, 이거 좀 해줘. 뭐? 이거 뭐 하라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누르고, 응. 이거 이제 이거 누르면 아, 됐다. 오, 역시 내 아들. 응? 엄마, 왜 내한테 안 물어보고 맨날 버섯돌이한테 물어봐? 내 마음이야. 내가 알려줄게. 응, 안 돼, 저리 가. 아, 왜? 그런데 아빠 말에도 일리는 있어. 이런 건 아빠가 더 잘하잖아. 맞지! 엄마는 컴맹이지만 아빠는 컴퓨터 박사야.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아빠가 다 알려줄 수 있다고.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닐까? 아빠가 뭐? 엄마한테는 컴맹이라고 하고 아빠한테는 박사라고 하잖아. 그게 사실인데. 사실이라도 엄마가 듣기엔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 알겠어. 내가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잘 알려줄게. 앞으로 나한테 물어봐. 싫어, 안 믿어. 내 폰 손대지 마. 흥, 안 만져 안 만져. 지사에서 안 만져. 평생 버섯돌이한테 물어봐라. 응? 아빠 왜 이런 거 가지고 삐지고 그래. 안 삐졌거든. 아휴, 그치. 그러고 보면 엄마 폰은 항상 엄마만 쓰네. 당연하지, 내 건데. 근데 엄마는 아빠 폰도 쓰잖아. 당연하지, 내 건데. 그게 뭐야, 다 엄마 거야? 어, 그거도 내놔. 우와, 이건 내 거야. 쓰레기 버리고 와야겠다. 어? 뭐야? 아빠! 버섯돌이! 원희야! 아이고. 야, 아니야, 얘네가 먹자고 있어. 아니야, 아빠 꺼내줬어. 맞아, 아빠 먹자고 있어. 네. 왜? 야, 너네 왜 나한테 떠넘겨? 솔직하게 얘기하자. 100%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 아빠가 40%, 버섯돌이 30%, 원이 30% 정도로 잘못한 것 같아. 인정? 응, 인정. 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거보다 이거 누가 그랬어? 에? 엄마 폰 락 걸렸어? 이거 키즈라 아니야? 많이 보던 화면인데. 이거 봐, 나랑 같은 거네. 엄마도 락 걸렸네. 엄마가 폰을 많이 사용해서 걸린 거네. 그러니까. 누구야?
사건이야? 어! 누가 그랬어? 오! 사건! 버섯 탐정이 나설 때가 됐군. 엄마 폰에 키즈락 건 사람 누구야? 버섯돌이야! 네? 엄마! 나 지금 엄마 도와주는 건데 나를 지목한다고? 어! 오! 맞네! 버섯돌이네! 용의자! 1! 버섯돌이? 너 아까 엄마 폰 만졌잖아. 아빠도 다 봤어. 아빠가 목격자야. 이거 뭐 하라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이거 누르고 이거 이제 이거 누르면 아 됐다. 오 역시 내 아들 맞아. 와 억울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어플 사용한 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건데 이러면 안 되지. 그치마 아빠랑 나는 엄마 폰에 손을 안 대잖아. 항상 보면 오빠만 엄마 폰을 쓰잖아. 그거야 엄마가 나만 믿으니까. 어 그건 맞지. 나는 진짜 아니야. 엄마 폰 만진 건 인정. 근데 엄마도 보고 있었잖아. 내가 락 안 걸었어. 헐 우리가 뭘 어쨌는데. 아빠는 그냥 못 믿겠고 원인은 장난을 너무 많이 치잖아. 어 맞지. 아니 엄마는 보고 있어도 몰라. 지금까지 엄마는 키즈락을 관리해본 적이 없거든. 너네 폰은 항상 이 아빠가 관리해왔다. 나도 알거든. 잠깐만 나 뭔가 알 것 같아. 범인은 아빠야. 내가 왜? 아빠가 오늘 유난히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 그렇다면 아빠가 범인일 확률이 크다는 거지. 아니거든. 아니야 아빠는 엄마 폰 만지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키즈락을 걸겠어. 그건 그렇긴 하지. 솔직히 이건 엄마일 확률이 엄청 커. 에? 엄마가? 응 용의자 3. 엄마는 기계치야. 엄마는 기계나 컴퓨터 어플 이런 거 잘 못 쓰잖아. 그래서 엄마가 실수로 스크린 타임을 설정했을 확률이 가장 커.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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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가 있는데? 나 아니야! 나 어떻게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실수로 했을 수도 있다니까? 저번에도 엄마가 컴퓨터 할 때 막 다 허용 눌러가지고 한동안 이상한 팝업창 계속 떴잖아! 오 뭐야! 금도 왜 이래? 어? 아이 모르겠다. 오 맞다! 그때도 엄마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용 기록 보니까 엄마였잖아. 오 맞아. 엄마니 엄마야. 근데 오늘은 왠지 원희가 의심스러워. 야 왜? 원희가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원희가 보통 범인이거든. 오 그것도 맞는데? 원희가 계속 이렇게 조용히 엄마니 엄마야 아빠니 아빠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대부분 원희가 범인이었어. 오 맞아! 용의자 3! 원희 너야? 아니! 아... 나 빼고 다 의심스러워. 용의자 2! 아빠는 요즘 엄마가 폰만 보느라 관심을 안 가져서 자주 삐졌어. 엄마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아무 데나. 그냥 집에 있을까?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의심스럽고 용의자 3, 엄마는 기계치가 맞아. 엄마가 잘못 눌렀을 확률도 커. 아, 또 잘못 눌렀다. 어떡해. 용의자 4, 원인은 자기 폰에만 키즈락이 걸려있던 게 싫었던 거야. 아, 또 시간 다 됐어. 왜 내 폰에 키즈락이 있는 거야. 아, 오빠는 없는데. 그래서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은 누가 범인 같나요? 나! 좋았어. 정했어. 범인은 엄마야. 엄마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해왔어. 그래서 엄마의 가능성이 커. 버섯 탐정 오늘 사건도 해결. 범인은 엄마야. 어? 나 아닌데.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겠다. 시간은 충분해.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됐다.
아, 뭐야 아빠잖아. 생각해보니까 맞네. 이거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잖아. 맞아, 우리 폰에도 다 아빠가 걸어줬잖아. 맞지, 아빠가 삐져서 엄마 폰에 키즈락 건 거였어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내가 범인 아닌데? 아빠 이거 빨리 풀어. 풀 좀 몰라. 아 빨리 풀어. 응? 엄마 거네? 근데 요즘 엄마 검색 기록이나 아까 나한테 깔아달라는 앱을 다 보면은 코골이, 수면 다 이런 내용인데? 설마! 엄마! 내가 요즘 코 많이 골아? 어. 혹시 내가 어디 아픈가 해서 맨날 그렇게 쳐다보고 있던 거야? 어. 코골이. 역시 엄마는 나를 엄청 사랑해. 내가 잘못.